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긴 한데. 라나니? 이 새끼는 실이야, 그냥. 라나 뽑는 거는 존나 잘해. 아, 히라나의 창에다가 트위치가 만화통이 35잖아요? 히라나의 블루를 주면 일단 20 줄였죠? 평공공주 트위치, 시공창지한테 히라나에다가 쇼진, 블루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구리다. 편견이야. 항상 발엽지의 평궁 시리즈는 히트를 쳤어. 이제는 찬란한 쇼진 이름을 다른 사람들도 외울 지경이야. 원래 나 혼자만 그 찬란한 아이템 외우고 막 그냥 발엽지는 찬란한 템90% 이상 외우고 있다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죠? 그래, 트위치가 버프를 먹었죠. 아, 버프는 아니고 이제 메커니즘이 반각을 하고 궁을 쓰는 저거여가지고, 이제 히라나는 다 알아. 믿고 보는 팔식 평공 시리즈. 이거 일탈 아닙니다. 씨발. 어디야? 이거 일탈 아니에요. 평궁. 그래, 평궁. DPS가 빠르잖아. 일단 이러면 얘 장점 뭐야? 인간 라위라? 라위가 필요 없어. 5초에 궁 5번씩 써. 상향 공 키니까 좀 다르지? 이걸 이겨? 이기면 안 되는데? 씨발. 삼성 억까마 아닌 볼만 나겠다고?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 그니까 하수들이나 이 파렵제 평공공주 시리즈를 의심하지. 이미 그 먹어봤던 사람들은 의심할 생각을 안 해. 맞잖아, 그죠? 어묵으면서. 구찜 하나 빼고 싶긴 하다. 너무 먹어 먼저. 네. 지새끼! 씨벌년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와? 야, 한장 뽑았어. 여섯 장 뽑은 게 아니고, 근데. 확실히 세다. 확실히 세. 확실히 센게 느껴지죠? 확실히 세죠? 지금 얘 7레벨이에요. 엎쳤으면 이겼겠다. 기본 공격. 판정 아닐까? 이거 아니면 위약 효과를 먹고 싶긴 한데. 맹공 아니면 그죠? 뭐, 용으로 체감을 챙길 수도 있으니까. 위약 효과로 돈을 채우자. 아, 이거 히라나가 떴을 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평균 시리즈. 데미지 잘 나오는데? 시감 용으로 챙기면 되니까. 딜이 굉장히 준수해요. 확실히 평균 시리즈라. 그리고 얘는 대각 암살이 돼. 진짜. 아, 얘잘 나오지? 나와야 된다. 때만 하나 먹고. 중첩은 안 됩니다. 이 대각 암살이 너무 맛있다. 그죠?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딜라인 너무 맛있는데? 딜라인 치는 거? 시원하잖아. 이성 트위치라는 점, 지금. 히라나도 있고, 블루랑 쇼진까지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 이템 트리가 들어가야지 평공 트위치가 돼요. 오히려 중간 딜러 치는 게 제일 낫겠다. 분조장 나오면 먹냐고? 안 먹죠. 지금 트위치 하고 있는데. 좀 비싸네요. 광사 뜨면 먹어야죠.
아 근데 이거 안 켜져서 사냥꾼 시너지 안 나오겠다. 시너지가 많이 안 켜져서. 아니 또 이 새끼는 하려고 하면은 안 떠. 트위치가 아 맛있어. 보시죠, 뉴뉴이 그냥 죽였습니다. 딜레인 있던 거. 이거 그냥 할까요? 저집은 주시면 안 돼요. 캐리가 없어서 이거 해야 되겠다. 슴슴하게. 확실히 리롤덱 하면 어 뭐야? 어? 지새끼 지새끼 어? 이 씹새끼 미친 새끼. 아니 하려고 하면은 존나 비싸. 와 삼성 찍히니까 시원하죠. 아니 라이즈 그냥 암살해버리는데? 미치긴 했어 그죠? 일단 괜찮은 것 같은데요. 사형변에다가 조합 짜보자. 그냥 무릎 플렉스 하자. 요거는 반대가 좋았겠다 그죠? 그냥 왼쪽 오른쪽 옮기는 게 일단은 무난한 것 같기도 하고. 마주, 그러니까 대각으로 마주 보는 게 일단 좋아 그죠? 어휴! 나이스 이겼습니다. 됐어. 후! 아 요런 거 잡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브루저 덱한테는 약할 것 같기도 하고. 오 확실히 세다 피오라. 이 새끼들은 맨날 그냥 피오라 그 왠지. 어 돌리죠. 그렇지. 오, 벤 해야 되겠다. 졸업하자. 오, 좋다. 이렇게 하고 노라유미 붙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죠? 딜라인은 잘 잡는데 앞마리를 앞라인을 못 잡는다고? 그니까 존나 못 잡는데? 어 쉽지 않은데? 어 얘는 근데 배치를 아리처럼 하기도 애매하고 그죠? 치동 계속 쳐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맛있긴 하거든요 딜라인 딜 들어가면. 요거 마무리되면 끝이야. 한 번만 더 찍! 이거야! 딜라인 힘대힘 대결하면 내가 안 진다니까? 왜? 난 딜라인부터 잘라. 확실한 거는 삼성애쉬보다 딜량이 높다는 거, 그죠? 예. 네. 8초 동안 동상 불태우기 파스파요. 뻔뻔하죠. 오, 갈리오시 시기 맞는 거 개티꺼운데. 딱 브라랑 트위치랑 딜라인 따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이걸 이겨? 9레벨 라이즈였습니다. 라이즈 남이 이성이요. 브라이어 그래도 먹고 돌리는 게 낫겠죠? 돌릴 수 있는 돈이 없거든. 야 이씨 이발 싸가지 없는 새끼야 그냥. 씨. 구독 서비스 먹고 피오라 그런 카르마 판도라 피오라 그런 카르마 이러고 앉았네. 슈발 진짜 존나 싸가지 없다니까 저 새끼들 씨. 아 그냥 씨 딱 1등 각이었는데 그냥 씨 별 일 없었으면 맞잖아 그죠? 아 짜증나. 효진이 왜 기어 나와?
덱 좋은 거 나왔는데, 씨. 어, 뭐야, 프라이어, 이성. 프라이어 빼고 다 잡을 수 있긴 해요. 아니, 요런 약간 부르적 낀 덱한테 약하다, 확실하게. 너 뭐, 7 구설이야? 오야 이거, 씨. 헤카림 치면 애쉬 죽겠지? 아칼리 딱 죽여주면서. 아프지? 깨작깨작. 카리마, 조금만, 조금만. 그렇지. 아니, 해삼 이겼는데? 아니, 진짜 존나 센데, 덱이 그냥, 씨. 아니, 무슨, 주술축제인데 그냥 구설이 있고, 그냥, 슈발. 4코 삼성 있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방어력? 아씨 구원이라도 먹을걸. 너무 이거 저거 하긴 했다. 아 이거 이길만 하잖아. 딜 스무스 하잖아. 어우 그냥 씨. 딜라인 저격하는 카르마리온 내가 저격해서 딱 죽이는 사이즈인데 그죠? 조금만 아니었으면. 근데 이길만 한가? 1대1의 신 일기토의 신 브라이어거든. 이겼잖아 그냥 씨까비요. 그래도 증명했습니다. 트위치가 삼성 피오라랑 딜 차이가 이거밖에 안 나요. 네. 피오라 이성이었으면 이기는 조식. 그래도 증명했지. 이거는 괜찮다. 히라나가 떴을 때 한번 가보세요.